안녕하세요. 오늘은 석화 오븐 구이를 만들어 봤어요. 시드니에는 하버브리지랑 오페라하우스가 한꺼번에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락스라는 데인데요. 락스에서만 파는 거예요. 정말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요리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락스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을 기억해서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저희 굴 통통하게 익은 거 보세요. 루를 먼저 만드세요. 제 생각엔 루인 것 같아요. 먼저 버터를 녹인 다음에 밀가루를 넣으시고요. 1대1로 넣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우유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되직하게 룰을 만들 거예요. 식당에서는 굴 껍질을 손질을 해서 굴이 평평해요. 근데 제 굴은 막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되직하게 룰을 만드셔야지 돼요. 아니, 굴을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좀 믿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반쪽 다진 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저는 이건 따로 부어서 기름을 빼놨어요. 락스에서는 베이컨 들어간 거를 최고로 쳐줘요. 비리고 느끼한 굴에다가 더 느끼한 버터랑 베이컨을 넣어주니까 정말 좀 엽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생선 비린내가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버터에 있는 카세인에 같이 붙어가지고 녹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굴이 너무너무 고소하고요. 비린내 전혀 나지 않아요. 만약에 비린내가 났다면 그건 상한 굴이에요. 방금 만든 루스터핑을 굴 위에다가 채워주시고요. 200도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주세요. 이때는 오븐의 가장 윗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스터핑을 다 채우셨으면은 체다 치즈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 위에다가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훈제향을 조금 내기 위해서 훈제 파프리카를 조금씩 뿌려주세요. 이거는 없으시면 안 뿌리셔도 돼요. 이미 베이컨이 들어갔기 때문에 훈제향은 있고요. 근데 색깔을 조금 내기 위해서라면은 간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이제 200도 오븐에서 10분 동안 구워주시면 되고요. 10분 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불이 익으면서 물이 좀 생기는데요. 아무것도 흘러내리지 않고 잘 구워졌어요. 여기에다가 파슬리 가루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드시면 돼요. 제가 이 요리를 처음 먹게 된 거는 아주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땐 제가 굴을 안 먹었었어요. 처음부터 안 먹었던 건 아니고 맛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으려고 했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느끼할 것 같고 비릴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강제로 먹임을 당했는데요. 먹고 나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 그 다음부터는 굴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해보지 못하고 죽는 거 되게 많을 텐데요. 저는 맛있는 음식인데 못 먹고 죽는다면 그건 정말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해지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